저랑 제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어머니하고 지금 네 명이서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은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은 공부한다고 나가 있고 여동생은 직장이 멀리 있어서 나가 있는데 고민이 있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법륜스님한테 여쭤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왔어요. 근데 고민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집이 형편상 어떻게 돼가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큰집 아파트가 생기게 돼가지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생긴 고민이 생겨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마다 이제 술을 드시게 되셨어요. 예, 이제 그래서 항상 얘기하셨죠. 이제 집이 팔리면 끊을 거다. 집이 팔리면 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술을 끊을 줄 알았죠. 집이 팔리고 난 뒤에 또 이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술이 집이 팔렸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는 술은 술이 아니다. 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게 보면 계속 드시니까 술이 점점 커 이렇게 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소주 한 반병 근데 이제 한 병.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병다 드시면 이제 또 입가심으로 맥주 캔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술이 왜 밥이냐? 밥은 그냥 밥이지. 이렇게 막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또 직업이 수학 강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논리를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떼떼거린다고 너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곱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눈을 강닫게 되고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냉기가 흐르게 되니까 저희 둘밖에 안 살거든요. 강아지하고 셋째니까 강아지하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하고는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세 번씩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법륜스님 얘기하시는 거 이제 TV로 제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리는 것도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제가 가끔가다 술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술을 사놔요. 그러니까 제 눈치 보면서 부엌에 서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 말씀이 요즘에 술 드시는 이유가 술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다시는 거거든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항상 빨래 같은 것도 세탁기 안 돌리시고 손수 이제 손빨래 다 하시거든요. 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일을 하지 마라.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계속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술을 드시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이제 부엌에 서서 이제 그걸 술을 드시고 계시는 게 눈치를 보면 술을 드시니까 그것도 안쓰러워서 제가 이제 술을 사놓고 하는데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는 이게 좀 줄이면 좋겠는데 어떨 땐 정말 심한 소리를 하거든요. 이건 좀 중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고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이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머니 말이 맞아. 어머니한테는 술이 밥이야. 밥은 많이 드시면 좋아. 딸은 놔버렸어요. 그냥 지 먹을 때까지 먹다가 죽게 놔뒀어. 지금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님은 안 네, 안 계세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혼자 사니 얼마나 아, 외롭겠어. 그게 또 술을 드시면요.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나 원망하나? 제가 봤을 땐 원망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리워하는 예, 거구나.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몇 살이야? 저희 어머니요? 이제 60 되셨죠. 60 됐어. 예. 60대면 아직 남자 그리울 때가. 그치,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가서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60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을 해도 된다. 충분히 나가서 연애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가면 꼭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꼭 와이프 있는 아저씨들하고만 노시는 그러니까 이게 짝 없는 아저씨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없어. 왜 그러냐면 여자는 짝 없는 여자가 많은데 남자는 이게 짝 없는 남자가 별로 없어. 왜? 남자는 혼자 안 살고 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혼자 사는 남자는 이렇게 70이 돼도
여자분을 이렇게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는 가족들이 어때요? 용인을 하고 여자는 이렇게 재혼을 하거나 뭐 친구를 사귀면 다 옆에 서던 가족도 어때요? 자꾸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뭔가 좀 뭐 이상한 여자처럼 자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귈 수 있는 남자가 많지가 않아. 사귀다 보면 다 남자 여자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남자가 60이 돼가지고 혼자 있다. 그런데 여자도 하나 못 사귄다. 그러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남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혼자인 건 맞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그래도 막 괜찮다 싶어. 마음에 들면 그건 다 있어 이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나 여자 계시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왕대동생하고만 왕래하니까요. 저희하고는 왜 헤어져서 성질이 더러워가? 아니요. 그럼 바람을 피워가? 네. 그러면 아니 바람을 피울 줄 아는 남자도 괜찮다. 어차피 이제 자기도 이제 남자 사귀면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지 예전에는 많이 안 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니시고 이제 뭐 이제 방송 같은 거 많이 들으시고 이제 뭐 수행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하면서 많이 유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자기가 네.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어디 그 나이 어떤지 체크해보고 아시겠어요? 혼자 사시는지 지금 성질은 어떤지 술은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사셔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친구 될 만한 남자인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아버지라는 인연을 생각하지 말고 조사를 해보고 친구가 될 만한 현재 조건이다. 조금만 엄마가 노력하면 서로 되겠다 하면 한번 이렇게 중매를 한번 써보면 되지. 중재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하기가 어려워. 제일 좋은 효도는 연세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사귈 수 있도록 자식이 도와준다면 그게 제일 좋아. 딴 거 뭐 괜히 잘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술 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는 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런 노력을 그 시간에 하면 술이 줄어들 수 있어. 알았어요? 외로워서 생긴 문제고 이제 저렇게 자꾸 드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중독 증상이 이제 되거든. 근데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중독 증상이 안 되고 숨어서 먹거나 급하게 먹으면 중독 증상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눈치 주면 안 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 중독이 심해져. 담배도 여성이나 어린애들이 중독성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몰래 피우기 때문에 급하면 더 중독성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엄마의 외로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어머니 뭐 술 한 잔 드셔야 그래도 재미가 있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래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래 술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말리지 말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자기 인생이니까 아시겠어요? 말리지 말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먹도록 해주고 대신에 자기는 거기 신경 쓰는 시간 갖고 주위를 살펴서 엄마 보이프렌드를 하나 찾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술을 적게 먹는 데 도움이 된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마이크 주세요. 앉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앉았어. 이랬어요. 만나 뵙게 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좋은 딸을 두셨네요. 조금 창피하죠? 아니 있는 말을 하니까 뭐 별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외로워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마시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아이고. 재밌었어 그냥. 뭐. 근데 소주를 한 반 병까지는 괜찮은데 한 병 정도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나중에 안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손이 떨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정신도 잃고 이러니까 치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기 인생이니까 지 맘대로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걱정하잖아. 엄마가 내가 자식을 걱정시키는 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스님 얘기 안 하잖아, 그지? 그러나 안 먹고는 재미없어 못 살아요. 그 먹어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돼. 그 저기 절에 어디 가가지고 절에 다녀요. 네. 절에 가서 한 3일 동안 집에 나가 들어가가지고 한 만배 절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못 하는데요. 해야 돼 그래도. 그래가지고 무릎이 수술을 하는 한 있더라도 천천히 하면 돼. 딴 사람 그 한 번 할 때 자기는 아니 절을 봉정암 가갖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가 아파갖고 못해요.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도 집안 일이 많아갖고 잘 못. 집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 일이 둘이 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둘이 살아도 애가 둘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빨래 끓이라든지 뭐 반찬이라든지 맨날. 그러면 세탁기 얘가 돌리면 돼. 세탁기가 잘 안 돼요. 아 웃기는 여자다. 아이고 그러니 남자가 도망가지. 그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옛날 영감 만나도 살도 못 살고 또 헤어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스님 말 듣고 가까운 절에 가서 그러면 3분의 1로 까줄 테니까 응? 가서 3,000배라도 절을 한번 해야 돼. 약속을 해야 돼.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예, 예. 응.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먹는다 해도 가슴이 답답하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안 먹는다 해도 답답하게 또 먹게 돼서 이거를 혼자서는 이 까르마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 배쯤 하면 이런 장애를 몇 번 고비를 그러니까 집어치우고 싶은 그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되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먹고 싶을 때 자제가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일간 하루에 3,000배씩 3일간 자기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면서 한 8시간이면 되는데 자기는 천천히 해서 한 15시간 잡으면 돼요. 아침 일찍 절에 가든지 가서 밤늦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숨이 차고 막 이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고비를 넘겨야 이 문제가 풀려요. 알았어요?